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근데 허리 좀 펴봐. 그럼 아, 지금은 필수가 없다고. 야, 맨장수 3일이면 끝나는데 네. 펴봐. 막 이러면 아, 제가 터져서 본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놀래면서 아니 넌 배우가 이렇게 하고 싶냐 하면서 약간의 비아냥도 있지만 쟤를 어떻게 할까 아.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최종 결선까지 갔어요. 야.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TV 중계방송 TV 중계하잖아요. 근데 미스 땡땡은 저 TV 중계방송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졌어요. 최종 심사에 떨어진 거야. 아이고 본방전 터지고 그거 떨어지고 친구들 다 알고 알만한 사람이 우승했습니까? 누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원미경 씨. 원미경 씨. 아, 받을만하네. 여보세요. 아 원미경 씨가 너무 셌어. 어찌 됐든 떨어졌어. 구배를 마셨어. 그리고는. 에이전트에서 저 연락이 왔어요. 광고 찍지 않겠느냐고. 누군가가 눈여겨봤군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해야죠, 그죠? 당연히 해야지. 뭔가 봤더니 이제 그때 콜라. 야. 그건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콘티를 그대로 찍어서 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찍고 생각보다 개런티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얼마 정도? 그때는 한 70만 원 정도? 회사에서 받은 월급의 한 뭐 몇 열 배는 넘는 돈. 아 미스금 시절 3개월 동안 전화 받았던 거 그의 열 배.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지 왜 저걸 하고 있어. 저는 옛날에 미스금이 아니에요. 그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광고라는 게. 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잡이 없어진 거죠. 계속 쉬고. 그래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야. 그 네. 돈은 이미 다 어디로 갔고. 네. 그래서. 그럼 또 돈을 벌어야지. 그럼 또 가서 여사원으로. 아, 광고를 찍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또. 시험만 저렴한 합격이야. 죄송합니다. 어떤 회사를 주러 갔는데? 그게 무자비하게 아무도 안 보고. 정수기 회사였어, 정수기. 명동이야, 사무실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뭐 거기 엘칸도 소극장도 있고, 난 저기 있어야 되는데 왜 난 여기 있을까? 예술극장.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또 에이전트에서 전화 온 거야. 아... 이제 메리아스 광고를 찍자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미스킨 바빠. 회사만 들어가면 자꾸 뭘 하자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 내일 하루만 쉬겠다고 그랬더니 왜 쉬냐 갑자기 출근해서 일주일 만에 제가 내일 하루만 쉬겠다니까 당당하게 그래서는 아 제가요 사실은 광고를 좀 찍으러 가야 된다고 무슨 광고를 찍냐 섣불리 그런데 발을 들여놓으면 사장님은 큰일 난다며 니 지금 뺏길까봐 아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날 안 나갔어요, 사무실을. 정수기 회사를요? 광고를 안 찍으러 간 게 아니고 그냥 그 회사를 정수기 뭐 하려다가 몇 배를 주는데 그랬는데 이제 또 계속 사무실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출근하라고. 아무래도 그분이 사장님은 아니고 무슨 과장님 정도 되는 네네. 분이었는데 네.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중간셨겠어요? 아니요. 어중간히 어련하셨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럼 메리아스 찍고 또 쉬는 동안에 다른 회사 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이제 정말 다른 회사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한 달 있다 나오고 뭐 일주일 다니다 나오고 그건 나의 이력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마음에도 너무 상처고. 아 그래. 사실 그거 이게 어렵다고 그런 네. 거. 괜찮거든요.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요. 원조 CF 요정. 이셨네요. 아, 저는 지금 떠오르는 CF 요정입니다. 원조. 이야. 여보세요? 언제 대단하네. 뜬동네. 와. 진한 행복, 진한 주스. 순수하고 은은한 향기가 좋다. 제가 모나리자를 닮았다고요? 처음 보지? 외우에서 기도. 내 삶의 무대가 기다림도 파리감 재밌어 아름답게 연기하고 싶다. 엘레강 선녀인의
순수 감성.